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피감입니다. 예, 일단 방송 방조 안 하고요. 먹방할 텐데 축구 이제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신욱 12분에 김진희 도전. 투자로 우리나라 잡을날 몇년안 남았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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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답축협 쌍지을 쌍지을. 너는 별풍선 아니었으면 강퇴당했다. 좀 닥치고. 여러분들 저 새끼 뭐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자, 일단 오늘 경기가 중국이 먼저 선제골 넣고 그다음 12분 김신욱, 그다음 19분 이재성.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위다바와 골목 켜가지고 일단 이렇게 인직이 됐는데, 맥만숙 보고 꼬치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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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슨. 자 인직 씨발 만숙포옹인 직 만숙포옹인 직 만숙포옹 사겨라. 좀 진지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씨발 진짜. 나 존나게 박치네, 진짜. 그만 좀 해라, 제발, 어? 자, 일단 뭐냐면, 그니까, 오늘 축구 자체가 집중력이 부족했다. 전반전 때 잘했는데, 후반전 때 마르첼로 리피가 중국 선수한테 말하고 전술을 약간 바꿨단 말이야. 어떻게 바꿨냐? 뻥축구를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늘 축구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크로스가 안 돼. 그 크로스 받을 선수 충분히 있어요. 누구냐? 김신욱. 크로스가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오늘은 집중력 부족과 이 사이드에서 크로스 받을 선수, 그리고 세트피스를 너무 쉽게 놓친다는 점?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싶습니다. 더 이상 말안 할게요. 왜냐하면 추가잘못이니까. 끝. 자. 한식 먹방 좀 조지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이 새끼 추가할 것이라고? 그럼 네가 얘기해봐. 야 이 새끼 얘기 들어보자. 자 일단 매니저 주겠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 올릴게요. 야 네가 얘기해봐. 야네 한국 축구의 문제점 뭔데? 네가 얘기해봐. 자 올렸어요. 야 네가 얘기해봐. 그럼 내가 만약에 네가 얘기했을 때 맞으면 나 진짜 입 다치고 있을게. 진심으로. 너 KPI 바로 준다. 얘기 잘하면. 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얘기 못하잖아. 얘기 못하자 나갔잖아요. 거의 쫄보 새끼가 지는 말도 못하는 새끼가 말이 존나 많아. 그러니까 지는 캠 키고 말하면 말도 못하는 새끼가 말이 존나게 많아요. 오케이 그래 나 얘기한다고 한명 줘보겠습니다. 자 톱론님 말씀해보세요. 여기서 말씀 잘하시면 키큐 30을 드립니다. 자 바로 드릴게요. 자 일단 먹방 세팅한 도중에 탱구야 너도 먹어 알았지? 자 얘기해봐. 뭐가 문제점인데? 자 뭐가 문제점인데 얘기해봐. 감독이 문제라고? 자, 이 새끼 개 축할모 새끼 진짜로. 이 새끼 존나 축할모 새끼예요. 그게 뭔 문제야, 새끼야. 감독 요새도 잘하고 있구만. 제발 신태용이 좀 그만 좀 까라. 어? 못할 때나 까, 못할 때나. 자, 일단 한명더 드리겠습니다. 자, 대모 니가 해봐. 야, 니가 해봐. 야, 니가 해봐. 자, 성태 영어 선생 인지키 감사합니다. 니가 해봐. 니가 말해봐. 일단 그렇지. 얘기 잘하면 바로 키피 30일이다. 얘기 잘하면 바로 키표 30일이라 말했어. 일단 뭐 몰라 씨발. 자 웃겨서 키표 줍니다. 자 이렇게 야 이렇게 팩이라도 있던가 어? 이렇게 팩이라도 있으면 바로 키표 주잖아요. 어? 야 일단 저는 이런 게 웃겨요. 그니까 방송 존망하겠죠? 저는 이런 게 웃깁니다. 와 100개 감사드리고요. GST 워커 이 새끼 오 갑자기 충신의 길로 자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만하세요. 이제 안 주니까.